이것도 못치겠어. 분노한 시위대가 조계사를 향해 행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를 보고 모인 스님과 시민입니다.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은처자 의혹과 교육원장 현흥 스님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은처자, 즉 숨겨둔 자녀 문제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계종 최고 지도자인 종정 진재 스님이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종헌은 승려는 독신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조속히 범종단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점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스님은 PD수첩 방송이 범난, 즉 불교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방송과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범난으로 규정하고 전 불교도의 결집된 교권 수호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설정 스님은 자녀 의혹을 받아온 전은경과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과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PD수첩 방송 뒤 설정 스님 측은 전은경의 생모 김소종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은경이 설정 스님의 딸이 아니며 설정 스님은 딸을 맡아 키워준 은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녹취록에 대한 인터넷 여론입니다. 설정 스님이 전은경과 무관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캐나다로 출국했던 전은경이 PD수첩 방송을 전후한 한 달 동안 국내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송을 전후해서 전은경이가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목격자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제대로 할 의향이 정말 설정 스님 측에서 있었다면 4월 하순, 5월 초순에 을 만나서 유전자 검사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야 됐고 국내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국내에 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멀리 미국에 있는 김을 찾아가서 영상 녹화를 하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전형적인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다던 설정 스님이 정작 진상 규명은 외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지점 한번 보셨나요? 네, 그거 봤죠. 좀 어떤 심정으로 뭐 사실에 입각해서 방송된 것이라고 보고 많은 증거들이 노출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세요. 아직도 적박하장객이고 참여할지 모르고 아직도 방사할지 모르는 종단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설정 스님과 현흥 스님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